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대회 9일차입니다. 무덥고 불쾌지수도 높고 코로나 상황으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나마 우리 선수들의 올림픽 경기가 좀 위안이 되시나요? 그런데 올림픽 시작 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독도 표기, 도시락, 침대, 이순신 장군의 글귀 현수막 철거 등의 이슈로 쓴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계 평화를 기리는 올림픽 개막식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제창되자 이래도 되는 건가? 비판하는 언론 보도도 여럿 나왔는데요. 기미가요가 언제부터 일본 국가였는지 몰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시 후 팩트체크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창이죠. 네. 네, 코로나 상황 악화 또 푹푹 찌는 날씨에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 소식에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TV를 보게 되는데 연일 그 한일 간의 신경전이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네, 일단 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는데 네. 그런데 이 기미가요가 일본 국가 아닙니까? 네, 일본 국가가 맞습니다. 네.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올림픽인데요. 여기에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불려졌다. 이런 점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우선 연합뉴스가 23일 일 톱가수 군국주의 상징 논란 국가 기미가요 불러라는 제목 기사를 실고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의 정상급 가수인 미샤가 이 궁극주의 일본을 상징한다는 논란이 있는 기미가요를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지금 도쿄올림픽 개막식 보고 있는데 노래가 나오니까 이 할머니가 듣자마자 따라 부르시길래 뭔데 이런 걸 아시냐 했더니 기미가요 안 부르면 엄청 맞았다. 어릴 때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글로 올렸고요. 이게 좀 반향이 커서 2만 8천회 이상 리트윗이 됐습니다. 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니까 언론이 좀 받아 썼는데 이데일리는 이 내용을 도쿄올림픽에서 기미가요 나오자 따라 부르는 할머니 소름돋아라는 제목을 기사화했고요. 네. 또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 마리버뉴스 순위에 올랐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평소나 요즘 한일관계를 감안하면 좀 나올 수 있는 기사인데 이 이후에 좀 더 자극적인 제목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일본 왜 이러나 일 톱가수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미가요 열차한다. 뭐 또 다른 매체는 궁극주의 상징 기미가요 꺼낸 도쿄올림픽 배려 없는 일본 이런 식의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네, 기미가요 우길기와 더불어서 일본 궁극주의의 상징이긴 하지만 일본 국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유래를 찾아보면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엔 사령부 일본의 진주한 이후 사령부에서 못 쓰게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궁극주의 시대에 사용된 기미가요가 그 이후에 꾸준히 그냥 사실상의 국가로 해서 사용됐고요. 네. 그러다가 1999년 7월 일본에서 제정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기미가요가 다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이 이를 보도한 공 기사를 보면은 이 서울신문 같은 경우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에는 일본 제국주의 역사가 배어 있다. 히노마루를 앞세우고 기미가요를 부르며 일본이 벌였던 침략전쟁의 희생자인 아시아 2국가들에는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했던 과거사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히노마루는 일본의 국기. 네. 네, 일장기.
네. 그래요. 기미가요가 애국가처럼 일본의 네. 국가라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기억이 아직도 사실 생생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기미가요의 가사 중에 천황의 치세는 천대에서 팔천대까지 이어지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걸 보면 우리 해방된 지 이제 76년이나 지났지만 이 일본 식민지배를 경험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2009년 4월에 그 일본에 진출했던 한국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기미가요가 나온 것을 듣고 기립박수를 쳐서 파문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본인은 모르겠다고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또 2014년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 회담에서 이 일본 출연자에 대해서 기미가요를 배경으로 썼다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이 좀 커지면서 당시 방통심의에서 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윤리성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습니다. 일본 출연자인데. 네네. 배경음악을 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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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 지난 2018년 2월 24일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SBS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메스트 스타트 경기 시상식을 중계하면서 생중계였죠. 기미가요를 송출했습니다. 당시 1위가 일본 선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논란의 중심이 됐고요. 뭐 이거를 두고 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130건 넘게 접수가 돼가지고 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시상 장면을 중계하면서 불가피했다고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자 기미가요가 일본의 공식 국가인 이상에는 올림픽 같은 이런 시상식에서 공식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건 사실 문제 삼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뭐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네. 뭐 사실 일본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 선수가 우승을 했을 경우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네. 일이고요. 네. 뭐 이거 아니어도 뭐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예선에서 하계올림픽 폐막식에서도 이제 당시 차기 개최국이 일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소개는 영상에 그 기미가요가 삽입이 됐고요. 뭐 최근 열리는 뭐 야구나 축구 등 국가 대항 경기에서 뭐 당연히 현재 기미가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 가수가 기미가요를 부른 것이 일본의 배려 없는 만행이라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팩트체크로 볼 때는 의견이나 주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옳다 그러다 혹은 사실 아니다를 판정하기 좀 그래서 판정 보기로 하긴 하는데요. 네. 뭐 이 배경에는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를 이용해서 이 조회수를 좀 올려보려고 일부 언론들이 좀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다 보니까 네. 어쩌면 일본으로서는 자국에서 개최된 올림픽 개막식에서 자국의 국가가 울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네. 것조차도 불쾌하다. 이건 만행이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네.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이 됐죠. 김경수 네. 전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예. 네. 김 전 지사가 이렇게 된 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 이거 네, 팩트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네. 네. 그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 2018년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드루킹을 고발함으로써 고발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번에 징역형을 받게 됐다.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네. 그 노컷뉴스도 뭐 드루킹 고발이었던 추미애, 김경수 결백 믿는다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도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100번 주자 중에 하나인 김두관 의원은 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고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영욱 지사가 사퇴하겠다면서 자살골 헤드트릭 선수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 네. 자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당시의 당대표 드루킹을 고발한 게 사실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좀 보면 일단 논란의 시작은 방송인 네. 김어준 씨였는데요. 네. 이 2017년 12월에 이 김어준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뉴스 댓글에 대해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
이후 2017년 12월 7일에 방송된 뉴스공장에서 이 포털에서 옵션 열기를 검색하면 각종 기사에 이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보이는데 이 댓글들이 모두 댓글 부대 같은 거다 이러면서 뭐 위에서 지시받아서 자신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복사해서 그냥 썼다 보니까 이 옵션 열기라는 내용과 상관없는 단어까지 그대로 붙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네이버 다음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옵션 열기가 오르기도 했고요. 네. 이 다른 소셜 미디어상에서도 이 옵션 열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 이번엔 이게 매크로 조작이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민주당 대표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2018년 1월 17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철저히 추적해서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월 18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인청원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또 이 해당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판이 이어지고 좀 난감한 처지에 네. 그래서 다음 날 1월 19일 바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분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네이버가 그리고 네 네이버가 수사를 했고 이어서 31일 날 민주당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일단 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네. 네. 그리고 민주당도 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처음에 발단은 김어준 뉴스공장의 발언이었고요. 수사 의뢰는 공수처에는 네이버, 그 다음에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이,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문제가 됐던 댓글 조작을 진행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당호위로 나왔고요. 네. 이를 주도한 김 씨는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글을 올린 파워블로그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네. 이후 김 지사의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은 허위범 특검을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을 수사할 특검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후에 드루킹을 불렀던 김동원 씨가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140여만 개의 순위를 조작하는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월이죠. 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옹립 판결을 확정했고요. 이 이후에 이제 김 지사는 2017년 드루킹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에게 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 재판이 열린 이후 2년 6개월 만인 최근이죠.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옹립 확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대해서는 무죄가 혐의가 없는 걸로 하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본격적인 수사는 네이버의 고발이었지만 민주당도 고발을 했잖아요. 경찰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수감을 불러왔다는 주장.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네. 뭐 추 장관이 대표로 있던 당시 민주당의 댓글 조작 정황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은 본격화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미애 당시 대표의 경고 메시지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한 수사가 결과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공모 의혹과 제품이 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절반의 진실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굳이 순서를 따지면은 네이버가 먼저 한 게 맞긴 맞는데 이걸 순서를 네. 따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일단은 송영훈 기자님은 절반의 진실로 네. 네 이렇게 판정하셨습니다. 자, 네. 세 번째 팩트체크. 그 많던 한식 뷔페 네. 최저임금 인상에 문 닫았다? 이거네요? 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제목 그대로였고요. 이 내용은 수년 전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대기업 계열 한식 뷔페 사업 외식 사업에 위축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보면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운영하던 한식 뷔페는 승승장구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빅3로 불리던 뭐 CJ그룹의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은 54곳, 이랜드그룹 이랜드이치의 자연불복은 44곳, 신세계그룹 신세계푸드의 올바는 15곳 등 모두 113곳에 한식 뷔페가 운영됐다. 그런데 2018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취임 짓고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7,530원,
1,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게 결정적 이유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오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영업이용률이 한 자리 수 수준인데 인건비를 두 자리 수로 올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사실 계절밥상, 자연별곡, 올반 이런 게 한때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네, 예. 저도 점심 때 직원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네, 한식이고 해서 많이 네. 이용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네. 다 사라졌더라고요. 네, 매장이 많이 줄었어요. 네, 사실 저도 이 기사 보고 의아하긴 했는데 네. 이게 정말 그 최저임금 상승 때문일까요? 네, 그래서 해당 업체 그 세 곳에 전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답은 이제 반응은 그 중에 한 곳도 이 한식 뷔페 사업 축소의 결정적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지목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뭐 영향을 줄수 있었겠지만 이 세 곳 모두 매장 축소는 전반적인 외식업계 트렌드의 변화에서 비롯했다고 보고 보는 게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한때 이제 외식업계 대세였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이 고객 선호도 변화에 따라서 좀 퇴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인데요. 이게 한식뷔페가 처음 선보였을 때에는 뭐 15,000원 안팎의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서 주로 직장인들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외식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제는 고객들이 많이 가지 않게 된 거죠. 네. 또 이 한식 뷔페의 특징이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메뉴를 준비해야 하는 특성상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사업을 유지되는데 이 트렌드 변화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고객 감소가 직결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송영 기자님이 직접 해당 업체 세 곳에 네. 직접 취재하셨다니까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한식 뷔페가 문을 닫은 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한 프로그램 어떤 것입니까?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생생경제를 살펴봤습니다. 7월 12일부터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난 7월 12일 월요일에는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노동자, 사용자 양측 간 갈등이 늘 표출되었고 주장하는 내용도 차이가 컸는데요. 생생경제에서는 14일 수요일 신세돈 순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교수는 학자로서 본인의 소신대로 입장을 밝힌 것이겠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경영계 쪽에서의 주장이 많았습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거나 최저임금위원회를 없애고 최저임금을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노동계 측의 입장을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최저임금으론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다른 쪽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이 극명하게 견해가 나뉘는 이슈에 대해서는 섭외를 할 때에도 논의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하거나 진행자가 질문 등을 통해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의 목소리를 좀 충실하게 담아냈어야 한다 이런 평가 주셨습니다. 다른 코너는 어땠나요? 네, 지난 7월 15일 목요일에 방송된 글로벌 이코노미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날은 EU의 탄소 국경세 도입이 주제였습니다. 출연자인 김대우 글로벌 경제연구소 박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게 올 1월인데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한 건데요. 인터뷰 동안 세 차례 정도 잘못 언급이 됐습니다. 진행자가 바로 수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또 이날 방송이 처음엔 화상 인터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출연자의 발언이
드문드문 끊겨들려서 유선전화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확인을 했더라면 방송 중에 전화를 재연결하면서 인터뷰가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미국 현직 대통령 이름이 세 차례나 잘못 언급이 됐고 화상전화 연결이 불안정했다. 네,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스튜디오 출연보다는 화상전화 연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 있을까요? 네, 주제가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생생경제와는 무관한 내용을 다른 코너가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7월 22일 목요일에는 똑똑한 소비생활이라는 코너가 방송됐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게 이 코너의 취지인데요. 이날 내용은 캠핑용품에 관한 안전사고, 식중독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내용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생생경제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7월 19일 월요일 방송에 물가를 다루는 코너 두 개가 연달아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날 생생 이슈 인터뷰에서는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해 다뤘고 바로 다음 코너에선 생생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지난주 주요 식료품 물가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물가는 청취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날 방송의 절반이 물가가 주제였던 셈인데요. 또 이날 두 코너의 내용들은 단순 정보에 가까웠습니다. 물가는 청취자가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또 청취자와 소통하기에도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출연자 이야기만 듣고 끝낸 게 아쉬웠습니다. 예전에 청취자 댓글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뭐 라디오 생방송의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청취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번 주제처럼 이렇게 소비자 물가 이런 체감되는 경제 관련 주제는 더욱이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